브루클린과 퀸즈를 잇는 새 코슈스코 브릿지 첫 번째 구간이 내일 개통합니다. 박소현 기자입니다. 브루클린과 퀸즈를 연결하는 새로운 코슈스코 브릿지가 문을 엽니다.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새 코슈스코 브릿지의 첫 번째 구간이 27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. 내일 오픈하는 이 브릿지의 첫 번째 구간은 양방향 3차선의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. 이 브릿지는 2020년까지 차선을 5개로 늘려 4개의 차선은 차량 통행으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 도로로 사용될 예정입니다. 원래 있던 낡은 코슈스코 브릿지는 올여름 무너뜨릴 계획이며 이 자리에는 코슈스코 브릿지 두 번째 구간 공사가 시작됩니다. 두 번째 구간은 2020년 완공 예정입니다. 새로운 코슈스코 브릿지는 1964년 베라자노 브릿지 개통 후 53년 만에 뉴욕시에서 5억 5,500만 달러를 들여 새롭게 건설한 다리입니다. 한편 새 다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매일 20만 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그간 정체가 심했던 퀸즈와 브루클린 그린포인트 지역의 교통 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. KBTV 박소연입니다.